没问题的话，我们就看到第二个课文，一百页，苹果怎么卖？苹果怎么卖？我们在第一个课文里面学过了，询问价格，询问价格怎么问？ 가격을 물어볼 때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어? 多少钱，对吗？多少钱？在第二个课文里面呢，我们会学习第二种询问价格的方式，怎么卖？怎么卖？怎么卖？第一个，我们先来看一下这个图片里面的是什么？大家看到 PPT 这个图片里面是什么？这그림 속에 있는 게 뭐야? 사과。사과，汉语怎么说？中国话怎么了？이게？苹果，非常好，苹果。 我们去超市、去市场买苹果的时候，我们就会询问价格，对吗？我们来看一下这句话怎么说。苹果怎么卖？苹果怎么卖？嗯，怎么表示询问手段方式，对吗？后面加上动词卖，卖怎么卖？比如说，我们也可以询问这个怎么吃。 你第一次，比如说吃麻辣烫、吃糖葫芦，你可以问这个怎么吃？嗯，我要去首尔站，我可以问首尔站怎么去？怎么去？서울 어떻게 가니？ 嗯。 苹果 좀 많이 사과 어떻게 팔아요？ 对。 많이가 팔다라 그렇지 사성 삼성으로 발음되면 사다 사성은 팔다 많이 좀 뭐 어떻게？ 자, 점모라는 의미사가 들어와서 의문이 됐지. 가격을 물어보는 방법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배운 거. 또 사오첸. 얼마예요? 어떻게 팔아요? 어? 어떻게 팔아요? 얼마예요? 어떻게 팔아요? 好，下一个是我们这句话里面询问价格怎么卖？怎么？疑问代词。一般来说，怎么后面加上动词，询问手段、方法。我们这一课里面的怎么卖？ 怎么卖？怎么去？去某一个地方询问方式？怎么去？嗯，比如说我在做作业，这道题不会做，我可以问这道题怎么做？怎么做？对吧？怎么了？ 의문사 뒤에 동사가 붙어서 어떤 표현을 하는지 보여준 거야, 그지? 여기는 지금 사다가 들어갔으니까 동사가 어떻게 팔다구나. 팔다 어떻게 팔아요? 怎么卖? 팔다라는 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팔아요? 怎么卖? 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점마 저우 점마 저우 요마 매요 점마 취 어떻게 가요 점마 취 어떻게 가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지 어떻게 해요 점마 쪼 쪼 어떻게 해요 第一次吃火锅可以问这个怎么吃对吧怎么吃이 쪼는 이제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겠지 그치 이와 같이 점모라는 의문사 그래서 빙고 어쩌면 말 사과는 어떻게 팔아요?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지 시라이거나 好然后店员回答说十块钱一斤十块钱一斤斤呢我们在上一个单词部分已经介绍过这是使用的重量单位在中国一斤等于多少克呢一斤等于五百克五百克 也就是说，一千克就是两斤，一千克两斤。嗯，한 근이 얼마라고 중국에서는? 500g. 그렇지, 무조건 500g. 500g. 그러니까 두 근이면? 100g. 그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니지? 자, 두 근이면 몇 g? 그렇지, 1kg, 1000g이니까. 자, 이와 같이 중요한 건 뭐야? 중국은 대부분 다. 무게를 달아서 판다 그랬어 과일을 그치 대부분의 과일인데 무게를 달아서 팔아 개수가 아니고 그래, 중국의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무게를 달아서 팔아 그러니까 어떻게 파냐고 물어본 거야 스콰이첸 이진 스콰이첸 그러니까 뭐야 콰이는 돈을 세는 양사지 돈 한 근에 10원 네,这里钱也可以省略,可以直接说十块一斤 啊，加上钱就更明确了。这个放在前面也行了吧？一斤十块钱。一斤十块钱。那你哪一个比较习惯呢？我是一般把价格放在前面更好一点，因为大家的重量单位都一样嘛，一斤。但是价格不一样。
자, 이건 이진 스콰이 첸 이렇게도 되는데 되게 앞에 오는 건 뭐야? 중요한 게 앞에 오지. 뭔지 알고 싶은 거. 근데 이제 몇 근인지는 다 아니까 중요한 건 뭐야? 가격이 중요하지. 그치? 그러니까 되게 가격을 먼저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진이 앞에 와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진 스콰이 첸 이진. 네. 한 근에 10원이 되겠지. 10위안. 好。 然后听到十块钱一斤之后，他说太贵了，便宜一点吧。在这个句子里面呢，我们出现了一对反义词，贵。贵的反义词是什么？相反的意思。贵和贵，便宜，对，贵和便宜是一组反义词，贵。 便宜啊，然后这里有一个表达是太噔噔了，太加上形容词加上了，一般表示程度很高，比较主观意愿上的程度高。比如说，我觉得这个苹果太贵了。我说太贵了，我觉得这个事情太棒了，太好了，这个人长得太帅了。嗯，그 말하는 사람이 거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정도의 심함을 나타낼 때 타이 서머스멀러 이렇게 내가 느끼기에 너무 비싼 거야 타이 고엘러 대단히 뭐뭐하다 앞에 비싸다 앞에 비엔이하고 바꿨으면 타이 비엔이라 그러면 우와 너무 비싸 너무 싼데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정도의 심함을 나타내는 거 주로 주관적인 느낌으로 타이 고엘러 어 너무 비싼데 그의 상대어는 비엔이라 그랬지 비싸다 싸다 네 然后太贵了，我们一般会要求老板便宜一点吧，便宜一点吧。嗯，形容词加上便宜，便宜一点吧，表示需要，表示要求。哦，이들은 조금 약간의 뜻으로 앞에 나온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약간이니까 조금 약간 이렇게 수식해 조금 약간 싸게 해달라는 의미는 뒤에 나오는 이 바 때문에 바 이 바는 뭐야? 조사 문장 뒤에 와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권유, 뭐 제안, 现在, 추측. 그러니까 제가 권유를 하는 거지 좀 싸게 해달라고. 但现在大家好像讨价还价很少了，对吧？无论是在韩国还是中国，不会，好像说比较少，便宜点。 방금 선생님이 讨价 还价는 이렇게 흥정하는 거야, 흥정. 흥정하는 건데 지금은 흥정은 그렇게 많이 하질 않지 사실은. 都是明码标价，已经把价格给定好了。你愿意买就买，不愿意买就算了。 대부분 그냥 가격이 정해 있어서. 뭐 사면 사는 거, 안 사면 안 사는 거지. 네. 굳이 이렇게 뭐 흥정을 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뭐 지금 현재 시대가 그렇지. 예전에 뭐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예, 가격 좀 깎아달라고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약간 깎아주는 걸로 뭐 합의 보고. 而且现在很多中国人愿意在网上买水果。 网上的拼多多，然后价格也就更便宜。啊，还有，配送也是很快的吧？对，配送是免费的。一般两天三天。뭐 과일도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한다는데 그 배송도 굉장히 가격이 싸고 그 대부분 다 요즘에 중국 가도 온라인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대규모의 그 슈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을 닫았어. 지난번에 가본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내가 베이징에 있을 때 보니까 내가 늘 자주 가던 그 호텔 건물 안에 있던 까르푸가 문을 닫았더라고. 까르푸? 그러니까, 까르푸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그냥 여러 가지 작은 소규모의 음식점들 뭐 커피숍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거기 그 일하는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 누가 그런 데 와서 산 대부분 다 필요한 것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바로 사 먹을 수 있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그런 상점들이 많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은 물건들은 되게 온라인 구매를 하니까 그 가격도 훨씬 싸지.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왔던 뭐 까르푸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그 소위 슈퍼마켓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는 문을 닫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아직까지는 몇 개가 이제 남아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치? 대부분 다 저녁에 구매를 하면, 온라인 구매를 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시대니까. 자, 어쨌든 너무 비싸요. 비행기 대를 봐. 좀 싸게 해주세요. 贵还有便宜是一组反义词贵便宜嗯好下一个呢是询问你要多少你要几斤你要几斤要呢在这里是动词表示需要要表示需要嗯比如说我们来看这个句子你要多少钱你要多少钱啊、嗯找妈妈要零花钱的时候，妈妈可以问你要多少钱。比如说，从上海坐飞机到北京要3个小时，这里的意思表示是需要三个小时，要三个小时。啊，선생님이설명하고있는要多少钱，要多少钱都能要三个小时，要三个小时。이 샤오스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3시간이 되는 거야, 쌍거 샤오스. 또사오 쟤는 얼마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야오가 붙었는데, 야오는 조동사로 많이 쓰인다 그랬는데, 지금 본문에는 동사로 쓰이고 있지. 동사로 쓰일 때 예문을 보여주는 거야. 얘가 동사로 쓰이면 필요하다 또는 원하다 이런 의미거든. 시간이 걸린다, 원하다,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 동사로 쓰일 때는. 그러니까 뭐야? 또사오, 야오 또사오 쟤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원하는데 얼마가 필요해? 야오 또 사오치 이런 의미가 되겠고, 야오 쌍거 샤오스 그러면 3시간이 걸린다, 3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야오는 뭐야? 본문의 야오와 함께 동사로 쓰이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요 앞에 문장은 좀 너무 길어서 안 썼지만 총상하이 쪼페이지 到北京 그러니까 상해에서 북경까지, 그지? 상해에서 비행기를 타면 북경까지 3시간이 걸립니다. 3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야오는 동사로 쓰인 걸 보여주고 있어. 원하다, 걸리다, 필요하다. 여기는 뭐야? 워야오 산진 그러면 저는 세근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세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근에 스콰이션 이진 한 근에 10원이니까 세 근이니까 30위안이 되겠네, 그지? 워야오 산진. 你要几斤？我要三斤作为回答啊。好，然后他说给我28块吧，给我28块吧。给在这里呢，给的用法是给某一个人某个东西，所以给的后面一般加上对象人，再加上物，给什么东西？比如说给我钱。给我钱，对象是我，东西是钱。给老板500元，对象是老板，东西是500元。还可以说给妈妈礼物，给妈妈礼物，对象是妈妈，东西呢是礼物。给妈妈礼物，어머니에게선물을드리다。给妈妈礼物，어머니에게선물을드리다。给我钱，나에게돈을줘。给老板500元，给老板500元。주인에게 500위안을 주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건 게이 월스 빠콰에바. 이거는 게이는 앞 시간에 배웠는데 뭐지? 목적을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동사라고 그랬어. 그지? 사람 목적, 사물 목적.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동사지. 그래서 영어의 수요 동사처럼 목적을 두 개를 가져.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하니까 게이워 나에게 월스 빠콰에 28위안을 주다. 문장 끝에 바가 나왔으니까 권유의 바지, 권유를 나타내는 조사가 저에게 28위안을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지. 이거 누가 하는 얘기야? 누가 하는 얘기죠? 주인장 싸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근데 뭐 겨우 2원 깎아줬네. 얼스바카이면 그지? 세근이면 32위안이니까 얼스바카 2원 깎아줬네. 개월 얼스바카 해봐. 저에게 28원만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지.